우리 먹으려면 이거 당근을 몇 개나 넣어야 되겠니? 두 개만 넣어. 우리 너 당근 안 먹잖아. 감자는 몇 개 해야 될까? 다섯 개 있어, 다. 오늘 저녁 메인 셰프는 셋째 준아. 먼저 재료부터 준비하는데요. 그렇지. 칼질은 조금 서툴지만 꼼꼼히 최선을 다합니다. 야, 맛있겠다. 그런데 방울토마토 들어가야 돼. 그건 넣지 마, 아빠. 제발, 제발 부탁해. 진짜 맛있다니까. 아, 음식의 정체가 카레였군요. 토마토 카레. 과연 맛은 어떨까요? 잘 먹겠습니다. 카레 누가 만들었어? 진짜 맛있다. 아빠의 칭찬에 메인 셰프도 기분 좋아졌어. 너네 오늘 중국어 시험 봤어? 너네 오늘 중국어 시험 봤어? 나 우수증 1등. 빵점 맞은 사람. 빵점 맞은 사람. 나. 진짜? 진짜 빵점?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를 이거를. 아니야, 오늘 처음? 잠깐 몇 점 만점인데? 10점. 10점 만점. 난 또 100점 만점인 줄 알았네. 100점 만점이야, 10점 만지. 빵점은 100점 만점이어도 빵점이야. 아빠 인욱 씨의 팩폭에 빵점자만 마음 상한 분위기. 야, 다음번에 하나 맞으면 축하 파티 해야겠다. 외국인을 만났을 때 전혀 창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을 거는 친구가 찬아예요. 중국 사람을 만나도 얘는 아마 자기가 아는 단어 안에서 아주 스스로 유창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꺼낼 거예요. 그런데 서면으로 나온, 지면으로 나온 점수는 빵점인 거죠. 얘한테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그냥 언어를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본인이 아, 내가 이걸 시험 성적으로서도 나에게 중요하구나라고 깨닫는 그때가 되면 그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봐봐. 고기가 길다라니까 카레 먹을 때는 이거는 지금 잡채용 고기를 사온 거야. 고기 누가 골랐어? 잡채용 고기밖에 없어. 아, 알고 샀구나? 잘했어, 그러면. 너는 검정고시 언제 봐? 토요일일걸? 9월 24일로 연기됐대. 나이스. 계속 연기. 가족끼리 대화가 끊이질 않는데요?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뭔가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시도를 하는 편이죠. 5남매를 위해 선택한 홈스쿨링. 부부의 학창시절도 좀 달랐을까요? 저는 공교육의 어떤 거를 굉장히 잘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해서도 무던하게 그냥 대학교 진학도 하고, 대학교 진학해서도 이제 뭐 취직도 무던하게 되고.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해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던 인욱 씨. 음악도 그렇게 공식 교육으로 저도 받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도고 이게 레고 이름 하나하나를, 정작 음악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걸 표현해내야 되는데. 대학에서 플룻을 전공하고 제주 시립교향악단에서 연주자로 활동했던 정아 씨. 두 사람이 만나 배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건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내가 그러면 무슨 일 하면서 살지? 내가 정말 이거 좋아하는 건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했던 걸 선택한 게 아니라 남들이 잘한다고 하는 걸 선택했더라고요. 저희 애들한테는 그래,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들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기를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홈스쿨이 좀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5남매에게 공부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찾는 시간. 기준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자기가 필요한 데까지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각자 자신이 원하는 걸 스스로 배우는 중입니다. 홈스쿨링도 학교가 될 수 있죠. 조금 두렵긴 해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5남매에겐 쉬는 것조차 공부. 만약에 너희들이 누군가 시키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홈스쿨 안 한다. 너네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이만큼 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기회병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홈스쿨을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너네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번 거다. 이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찾아라. 좋아하는 걸 해라. 5남매 가족은 아이들의 꿈을 찾는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